안녕하세요. 내 안에 선한 변화를 먼저 추구하는 네바시의 제니퍼입니다. 누구나 출생 후 동등하게 받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난 5년간 약 85만 명이 개명을 하였다 합니다. 하지만 태반의 경우에는 평생 동안 어릴 때 받은 이름대로 불리며 삽니다. 이처럼 한 존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인데요. 이름 짓는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지으신 이름들 중 맨 먼저 등장하는 이름들에는 창세기 1장 5절에 낮과 밤, 8절에 하늘, 10절에 바다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Genesis 1:5 ESV.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irst day. 여기서 이름을 지어주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영어 동사는 콜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라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의 부르다는 있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없던 이름을 처음 만들어준다는 장명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콜하심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이름이 소중하지만 그중 가장 특별한 이름은 바로 사람이란 이름인 듯 합니다. 사람이란 이름이 특별한 이유.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친히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것들의 창조 때와는 달리 실제로 사람을 만드시기 전부터 사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창조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사람이란 단어까지도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여기서 사람은 영어로는 man이지만 원어로는 아담입니다. 그 유명한 첫 남자로서의 아담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과 구별되는 사람을 뜻하는 아담, 즉 성명으로서의 아담인 것입니다. 이 이름은 변경되지 않고 계속하여 2장 7절에도 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Genesis 2:7 Then the Lord God formed the man of dust from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creature. Smith and Cornwall은 이때 하나님이 붉은 빛이 도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기에 아담이란 이름의 히브리어 원어가 붉은색을 띠는 즉 to be red, ruddy 라는 뜻을 가진다 설명합니다. 사실 사람이란 존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니 이보다 적절한 이름도 없을 듯합니다. 이 아담이 후일에는 개인 남자를 지칭하는 이름이 됩니다. 아마도 제2의 사람, 여자가 생긴 뒤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만 짓고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 두 번째 사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Genesis 2:18 Then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that the man should be alone. I will make him a helper fit for him. 첫 남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두 번째 사람을 여자라 이름 붙입니다. 흥미롭게도 남자와 여자란 이름의 히브리어 원어는 각각 그 소리도 유사한 이쉬와 이샤입니다. 여자라 불린 존재가 갖는 의미가 고스란히 이 이샤라는 이름과 또 창세기 2장 23절의 아담의 말에 드러납니다. 창세기 2장 22,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이샤라 부르리라 하니라. Genesis 2:22-23 And the rib that the Lord God had taken from the man, he made into a woman, and brought her to the man. Then the man said, This at last is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he shall be called woman, Isha, because she was taken out of man, Ish. 안타깝게도 이 둘은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 때문에 그로부터 멀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여자를 통해 태어나 장차 형성될 인류, 안스로포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그를 통해 모두가 구원받게 하십니다. 바로 그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름을 지어주다, to name 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라에 해당하는 히라버 칼레오, 칼레오가 쓰인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Matthew 1:21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칼레오는 부르다 혹은 소명으로 부르다, to summon 이라는 의미도 갖는데 그 뜻으로 쓰인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Mark 2:17 I came not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같은 동사가 포함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예수님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의 후손이 큰 인류, 안스로포스를 이루되 바로 이분, 예수님을 믿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변함없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잘 표현된 듯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안스로포스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Revelation 21:3 And I heard a loud voice from the throne, saying,
Behold, the dwelling place of God is with man. He will dwell with them, and they will be his people, and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as their God. 이같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뜻은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헛되고도 조약된 것을 뒤로하고 빛으로 더 확실히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네바시의 제니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